일전에 제가 1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매했던 TTI 글록입니다. 세팅을 좀 바꿨습니다. 바꿨고 일단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니까 한 3m에서도 3m에서 한이 정도 모여요. 3m에서 이래 모이면 안 되거든요. 그냥 손톱 하나 정도에 모여줘야 되는데 3m에서 이 정도, 5m면 점점 벌어져요. 좌우 상하 상관없이 이 탄이 이좀 퍼지는 증상, 이게 원인이 대부분이 이너바렐 챔버, 허벅고무 요 부분이 제대로 체결이 안 돼서 흔들릴 때, 이 VFC 제품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꼭 근데 VFC에 국한되는 건 아닌데, 마루이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저기 하부 프레임 쪽에 이렇게 판을 대잖아요. 요 근래 보니까 에어식스, 그러니까 태그아트에서 이렇게 하부 프레임, VFC 글록용 하부 프레임 요 있잖아요. 그거 나왔던데, 저도 그거 구매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 다 품절이라가 별로 구매를 안 했는데, 구매를 못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대안으로 지금 구매를 한 게, 요 안쪽에 보면 빨간색 챔버죠. 요게 바로 그 TTI 용 글록 챔버입니다. 요거는 무드나사로 이걸 고정을 해요.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 분리가 안 됩니다. 그런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확실히 챔버를 좀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죠. 그래서 아직 저도 가지고 와서 쏴보진 않고 오자마자 카메라부터 켜서 찍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요 칼라 파트는 저 피그거는 카페에서 저 선물로 저기 궁시 코리아 대표님한테 좀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요 순간접착제로 붙였습니다. 아무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. 오늘은 순전히 집탄 테스트만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저큰 타켓에서 3m부터 이제 점점 쏴가면서 어느 정도 에임이 모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사격은 지금 여기 총 6개의 점을 찍었고,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체크할게요. 6개의 점을 찍었고, 여기에 이제 요쪽은 아마 3m부터 조금씩 뒤로 가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저기 일단 허벅고무랑 요거 다 교체했거든요. 그래서 저기 TTI로 챔버로 다 교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허벅을 좀 잡고, 그리고 그 저기 한 제가 보통 한 15m, 20m 정도의 허벅이 평평하게 날아갈 정도로 잡거든요. 그 세팅부터 하고 와서 요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3m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나씩 해갈게요.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적어놨어요. 3m. 점을 여기를 에임을 보고 찍으니까 이 정도 맞겠죠. 근데 그 어느 정도 모이는지에 대한 정보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거리거든요. 거리 측정기. 자, 여기서 쏠 거니까 거리 측정기. 지금 2.5m는 조금 더 뒤로 밀게요. 다시 한번. 3.1m. 3.1m고, 여기서 먼저 점을 하나 보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. 5발 사격을 했고, 보자. 지금 요 정도 모였어요. 그러면은 요 옆에다가 조금 더 멀리 가볼게요. 조금 더 멀리. 4.6m. 4.6m에서 조금 더 멀리 갔어요. 여기서 사격 해보겠습니다. 5발. 그리고 가서 다 하고 나서 할게요. 4.6m 체크를 했고, 지금은 6m, 5.9 얼마니까 6m 정도 되네요.
6m인데 이제 중앙을 한번 산이 있나? 있네요. 중앙 한번 쌓아볼게요. 아이고. 표시를 하고 오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7.2m. 7.2m 잘 보이도 안 합니다. 지금 탄을 한창 바꿔 올게요. 오른쪽 중간. 요번에는 볼게요. 8.6m 거리에요. 8.6m고 이쪽 중간에 맨 가 쪽을 쏠게요. 딱 다섯 발이니까 쏴볼게요. 네. 체크하고 오겠습니다. 자,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결과가. 근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게 보여요. 이거 확대 좀 해볼까? 자, 3m. 3m는 손톱 정도에 다 모여 주고요. 그리고 4m 요 정도. 6m는 세로로 좀 이렇게 퍼졌어요. 6m는 세로로. 7.5m가 오히려 더 잘 모인 것 같아요. 요 정도. 요거 뭐 있고. 8.6m가 넘어가니까 세로로 좀. 이거는 제가 지금 총이 많이 흔들려거든요. 그러면은 요거는 두고. 자, 조옆에 타켓에다가 조금 더 사격을 해볼게요. 3m, 3.2m 정도 나오네요. 여기서 그전처럼 좀 많이 퍼지는 느낌만 없으면 되거든요. 지금 탄 없고. 요 점을 향해서 좀 쏘겠습니다. 나머지는 헤드샷.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립니다. 어쨌든 가져올게요. 자, 자, 3.2m에서 다 손톱 하나 크기로 다 모여줍니다. 요거는 제가 좀 벌어졌는데 아마 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요렇게는 다 모여졌거든요. 그 점점 서면서 좀 벌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헤드샷은 속사로 헤드샷 좋습니다. 네.
자, 어쨌든 오늘은 이 제품 그 VFC,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? 하여튼 VFC 글록 45 베이스죠. 트레일 택티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. 대만 나왔고 지금 집탄이 너무 안 좋아서 순정 상태에서 지금 TTI 챔버, TTI VFC 챔버를 썼는데 그 전에 비해서 한 집탄이 엄청 잘 모입니다. 하지만 좀 급탄 불량,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는, 왜냐면 이게 모두나사로 챔버를 하부 이 앞부분 프레임에 고정을 강제로 눌러서 하다 보니까 챔버가 좀 뜨거든요. 그래서 호법 조절하는 것도 이거 풀어야지 호법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한 점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조금 더 호법 고무가 지금 메이플리프 거를 썼는데 뭐 다른 호법 고무를 한번 바꿔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잘 모이거든요. 근데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8m가 넘어가니까 한 요 정도로 벌어집니다. 이 정도 벌어지는데 우리 슈팅매치에서 8m의 헤드면은 뭐 내가 조금만 집중해서 쏘면은 뭐 괜찮게 들어가는 수준이니까 요렇게 해서 조금 더 사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총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쁩니다. 이쁜데 이쁜 거에 반해서 이런 집탄을 좀 뭐라고 하지? 집탄을 좀 집탄 성애자라고 하죠. 그런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. 그리고 잡아가는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잡아가는 재미가 있으니까. 그리고 일단 뭐 어쨌든 요 칼라 파트 피그건 대표님, 피그건 카페 장님 감사를 말씀드리고 텀블러도 보내주셨어요. 근데 그거는 제가 내일 저희 이 비기너 슈팅 매치라고 해서 고인물들을 제외하고 조금 비기너 분들만 모아서 매치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 상품으로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. 아무튼 그것도 아마 영상 찍으면서 아마 홍보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자 사격장에서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. 이 제품 참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은 상당히 이쁘고 깔끔하고 스티플링이라든지 슬라이드에 있는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 목적을 슈팅 매치로 쓰려고 했던 거가 첫 번째가 패착이었다. 굳이 VFC 슈팅 매치를 쓸 것 같으면 차라리 VFC 슈팅 매치로 쓸 것 같으면 그냥 순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문제.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이게 고정이 되어 있구나.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TI 이 글록용 챔버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슬라이더를 이 육각 무두나사로 하부 프레임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챔버 흔들림을 방지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제품 네, 썸네일에도 띄워 드릴게요. 이렇게 그래서 육각 무두나사로 바닥에 고정을 해요.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이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. 바로 이 무두나사를 고정을 해서 누르는 순간 챔버가 들리게 되더라고요. 챔버가 들리면서 급탄 불량이 납니다. 어떤 급탄 불량이냐면은 한 발씩 이렇게 한 발씩 쏘는 경우는 많이 안 나요. 한 10번 쏘면 한 번 날까 말까인데 이 제가 슈팅 매치 쓴다 했죠. 더블탭 따당 칠 때 첫 번째 발이 나가고 두 번째 발에 탄이 그냥 앞에 뚝 떨어져요. 이런 문제들. 이 문제는 그 고정되어 있는 육각 무두나사를 풀면 해결이 되더라고요. 해결이 되는데 일단 단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챔버 위쪽이랑 아래쪽 두 군데다가 다 뭐 무슨 메탈 스티커 같은 걸 붙이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시적인 방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그아트에서 나오는 요 VFC 하부 프레임 요번에 나왔잖아요. 그거 살려고 보니까 그거 다 품절이더라고요. 뭐 살 때마다 계속 품절이 나서 구입은 못했어요. 그거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번 써보고는 싶은데 일단 제품을 못 구해서 못 써봤고 또 하나가 그 제품을 써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장착한 TTI 챔버는 호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나 있더라고요. 보통 VFC 순정 챔버랑 크루세이더, 그러니까 크루세이더 제품들은 VFC에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름만 바꿨지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메이플리프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메이플리프로 갈 때는 그 더블 피딩 문제는 없었어요. 집탄 흔들리는 문제는 있었어도 얘는 집탄 흔들리는 문제는 없어요. 앞서 제가 테스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에이밍이 퍼지는 증상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. 그건 천천히 쏠 때 얘기고요. 그리고 PDI 이너바렐에다가
메이플리프 호복고무, 그리고 TTI 챔버. 요것만 해도 비용이 거의 한 15만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총값에다가 그것까지 플러스 시키는 거. 과연, 그럴 필요까지 있나?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여기 양쪽에 있는 슬라이드 스토퍼가 벌써 다 갈렸습니다. 갈려가지고 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줄로 살짝 갈았는데 결국에는 이 슬라이드 스토퍼가 안쪽에 보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찍어서 여기 썸네일에 띄워 드릴게요.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. 요거를 더 이상 제가 더 뭐 비용을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더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할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저 마루이 글록 17 젠 5 MO에서 쓰면 되거든요. 아니면 마루이 글록 17 젠 4 튜닝된 것들 제가 세 자루나 있거든요. 그거 쓰면 되는데 굳이 같은 글록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. 그리고 마루이 글록을 가지고 제가 하부를 스티플링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. 제가는 못할 거고 아마 스티플링 하는 업체를 좀 알아보고 의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나 스티플링 관련 이렇게 비용을 제가 드리고 이 스티플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제 메일로 한번 할인 좀 안 되겠습니까?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무튼 스티플링을 좀 해서 스티플링 했을 때 이 느끼는 그립감 상당히 좋거든요. 그래서 이 느낌 한번 써보니까 다시 원래 있는 밋밋한 그립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겠어요. 너무 스티플링 이거 지금 마음에 듭니다.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아쉽게 됐어요. 요거는 제가 소장을 할지 제가 상금액에서 한 30% 이상 DC를 해서 중고로 판매를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피그건 카페에서 여기 앞에 있는 칼라파트를 보내주셨습니다. 아무튼 피그 카페 대표님께 감사 인사 한번 여기서 영상으로나마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제품 리뷰로 돌아올게요. 튜닝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영상 한편 찍으면 계속 마이너스 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